당신 부르신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 앞에 거룩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시니 함께 노래하네. 세우셨네 우리 위해. 모두 나와주면 대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께 거룩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시니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에. 이곳에서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시니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목소리로 이곳에서 하시니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에게 왜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안녕하세요. 예배 연습실의 예배 인도자 심종호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마커스 워십 2016 앨범의 이곳에서입니다. 가사는 제가 썼고요. 곡은 이정호 형제의 곡입니다.
이 곡은 하나님이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회복하시고 돌이키시며 주님의 일하신 분들을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주님 앞에 우리가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돌이켜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오늘은 평소랑 좀 다르게 연주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은 이 G키로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지금 F키로 연주를 했습니다. F키로 연주하면서 카포를 1번 프렛에 끼고 연주를 했습니다. 보통 G키로 연주한 노래들 중에 자매님들이 같이 부르길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 그리고 또 때로는 모임의 악기나 다른 이렇게 밴드 구성이 없어서 이게 목소리로만 불러야 하는데 목소리에 이제 높은 음역을 계속 사용하게 돼서 힘들 경우에는 한 키 정도 낮춰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F 키로 연주할 때 이제 지금 기타는 E 코드 폼으로 연주를 해봤는데요. 한번 코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G로 나온 코드는 이제 E로 연주하시면 되겠죠. E를 여기서도 연주했고요. 여기서도 연주했습니다. 1, 2, 3, 4, 5, 6, 7. 여기 부분은 7번 프렛, 5번 줄, 그리고 9번 프렛, 3번 줄, 4번 줄. 네, 오픈 코드 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C/G가 있죠. C/G. C/G는 보통 이런 경우 E서스로도 많이 칩니다. E서스 아시죠? E서스로 쳐도 되고 아니면 지금 여기 A/E입니다. A/E 오픈 코드 폼이에요. 여기를 1번을 치는 6번 줄은 치는 거고요. 모두 나와주 경배 안에 이렇게 쳐도 되고요. 모두 나와주 경배 안에 이렇게 쳐도 되고요. 그리고 인도하심 할 때 D/G는 B/E로 치는 겁니다. 여기입니다. 네. 여기 9번에 5번 줄 그리고 4번 줄 그리고 8번에 여기 3번 줄 모두 나와주 경배 안에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이렇게 치울 수 있는 거죠. 모두 나와주 경배 안에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이렇게 쳐도 되고 모두 나와주 경배 안에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B/D샵 여기 D/F샵을 B/D샵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쳐도 되는데 이렇게 안 치고 이렇게 칩니다. 여기 1, 2, 3, 4, 5, 6 6번 프렛입니다. 6번 프렛에 5번 줄 그리고 지금 이 약지가 9번 6, 7, 8, 9죠. 9번 프렛에 4번 줄 그리고 9번 맞네요. 헷갈리네. 하여튼 이렇게 해요. 이게 카포를 끼고 또 하려니까 헷갈립니다. 근데 이때는 다른 건 다 뮤트 하는 거예요. 요 세 개만 치는 겁니다. 네. 우리의 힘과 C샵 마이너를 이렇게 치는 겁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은 1, 2, 3, 4, 5, 6, 7, 8 8이군요 8 6번 줄, 5번 줄은 뮤트하고 4번, 3번 이렇게 다 치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여기 A7/C샵 코드 있는 데가 이제 코드가 뭘까? E코드, E키로 하면은 F#7/A샵인데 요겁니다. 여기 1, 2, 3, 4, 5, 6 1, 2, 3, 4, 5, 6 예, 여기죠. 예. 6번 그리고 여기 4번 줄에 4번 프렛 그리고 3번 줄에 다시 6번 2번 줄에 7번 내
내려놓고 여기 C 있는데 A로 치게 되죠. A는 A2로 쳤습니다. A는 헤드나인 주님만 바라보네. 여기 B 서스 이렇게 쳐도 돼요. B를 B 서스를 1 2 3 4 5 6 여기 이거는 서스 그냥 세븐 B 세븐 이렇게 쳐도 되는데 이렇게 쳐도 됩니다. 이 서스를 잡고요 맨 위에 걸음만 안 치는 겁니다. 이렇게도 치는 경우가 많. 저는 이렇게도 쳐요. 이거랑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코드가 E/G#입니다. E/G#. 네, 지금 4번 프렛에 6번 줄 그리고 여기 2번 프렛에 4번 줄 그리고 4번 프렛에 3번 줄 그리고 5번 프렛에 2번 줄. 그리고 뭐 코드는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주에 보면 전주 이 리듬입니다. 우와. 제가 이제 해머링 온 해머링 오프 하는데요. G 코드로 할 때는 더 이게 해머링 온 해머링 오프가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닌데. 네. 생각보다 그리고 너무 빠르게 쿵 쿵 쿵 네, 너무 스트럼이 빠르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이 노래 칠 때는 안 그런 노래들도 많은데 이 노래를 칠 때는 제가 손을 여기 픽가드 있는 데다 이렇게 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고서 이렇게 약간 이거를 지지해 주는 거죠. 너무 많이 내려가지 않게. 생각보다 밑에 밸런스 이 얇은 줄 밸런스보다는 아래 줄의 이게 굵은 줄의 밸런스를 많이 사용해서 어떤 노래들은 아래 줄 밸런스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곡은 너무 이렇게 아랫줄의 밸런스보다는 이 굵은 줄을 좀 많이 사용하면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한번 쭉 연주해 볼까요? 전주부터. 모두 나와. 제가 아까 여기서 서술 했는데 여기서도 서술 했어요. 네, 여기서는 첫 박을 뮤트를 해주는 겁니다. 8분 음표를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계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여기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 예배 안에 해신이 함께 노래하네.
후렴에서는 아까랑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하나 추가됐냐면 이게 아니라 뭔지 아시겠어요? 쿵쿵 이게 아니라 쿵쿵 쿵쿵. 근데 강은 이제 앞에가 더 강해야 되죠. 쿵쿵 쿵쿵나 쿵쿵나 따뜻나 쿵쿵나 따뜻나. 예, 킥이 이렇게 쿵쿵 쿵쿵 이렇게 치는 거, 치니까 그거를 어쿠스틱에 살짝 살려주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렵다 하면 그냥 해도 돼요. 이곳에서 한주 리듬 비웠겠어요. 쿵쿵쿠 쿵쿵쿠 쿵쿠 쿵쿠 쿵쿠. 이곳에서 주님의 예배 안에 여기까지 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을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 예배 안에 신이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이곳에서를 F로 연주를 해봤습니다. 혹시 좀 어렵다고 느껴지신 부분들을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곡의 원곡 버전인 G키로 이제 연주하는 것도 곧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다른 좋은 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나요.